I'm happy with my new class. 나는 새로운 반에 행복하다, 만족한다. 그래, all the students are really nice. 모든 학생들은 정말 좋다. Sumi, did you already join a club? 자, do, does, did가 나온 거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었겠지?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 쓰는 거야. 너는 동아리에 가입했니? Already 이미 또는 벌써 이미 가입했니? 또는 벌써 가입했니? 이렇게 하면 돼요. 응, I join an English club. 나는 영어 동아리에 가입했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이러면 찔렸어? My kite doesn't fly very well. 나의 여는 잘 날지 못한다. 이건 원래 어디에서 나왔어? My kite twice에서 나왔지. 그지? 조가 3층 단수이면 s나 es를 붙이는데, 이때는 부정문을 만들면 doesn't 하고 동사 원형으로 가야지. 자,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라, 수미야. The wind is not strong enough. 바람이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 만약 여기서 문법 하나 물어보면은 strong이 형용사잖아. enough는 이때는 부사로 쓰여서 충분히라는 뜻이거든. 충분히. 이런 때 뒤에서 끊어줘. 그러니까 enough strong 이렇게 쓰면은 안 돼. 이해했어? I didn't make it very well. 나는 그것을 잘 만들지 못했다. That's not true. 그건 사실이 아니야. Let's try flying it again. 그걸 다시 한번 날려보자. 자, 이때 fly ing로 나와야 돼. 오케이? 뭐 하는 거 시도해 보다니까. 이때 try 다음에 to fly 하면은 날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의 뜻이니까 의미가 안 맞죠? Conversation죠. I'm happy with my homeroom teacher. 자, 나는 우리 담임 선생님에게 만족한다. She's very kind. 여자 선생님이시네. 예쁜가? 친절하다. 예쁜 자. 그녀는 매우 친절하다. But 하지만 I don't have any friends in my class. 나는 교실에 학급에 친구가 없대. 따냈다. That's not true. 그렇지 않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I am your friend. 내가 네 친구야. 진짜 웃긴다. 응. 하지만 I want more friends. 나는 더 많은 친구들을 원해. Me too. 나도 마찬가지야. What can we do? 의문사, 조동사, 주어동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How about 다음에 ing가 나와야 돼. 왜냐면 전치사이니까 이 뒤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가 나오고 싶으면 동명사지. How about joining a school club? 동아리에 가입하는 거 어떨까?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다. We lost a soccer game. 우린 축구 경기에서 졌다. I'm very sad. 나는 매우 슬프다. Don't be disappointed. 실망하지 마라. 아까도 disappointed가 나왔는데 설명을 할까 말까 했지만, 자, 이때는 don't be는 부정명령문이지. 명령문일 때는 항상 you가 생략된 거거든. 사람이니까 감정의 분사에서는 ed가 나와야 되지. disappointing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Your team was just unlucky. 너의 팀은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다. That's true. 그건 사실이야. We will win next time. 다음번엔 이길 것이다. I'm happy with my performance. I'm not happy네. 나는 내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Cheer up, 힘내. You did your best. Do once best거든. 수거를 외울 때는 do once best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근데 이 once는 소유격으로 바꿔줘야 돼. 네가 최선을 다하다면 do your best인 거지. 이건 과거니까 너는 최선을 다했다. Thanks 고마워. 하지만 나는 여전히 슬퍼. List your favorite music. 네가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봐. 그러면 you will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질 거야. 저거고, 또 뒤에 보면 교과서 구석구석 뭐 이런 게 있을 거야.
So we are all happy at school. 우리는 모두 학교에서 행복하다. 가능해? 이름이래? First. 먼저, 첫 번째. We are happy with our school food. 이런 건 가능하네. 학교 음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학교 음식에 만족해. It is delicious and healthy. 그것은 맛이 있고 건강에 좋다. 두 번째로, we are happy with our homeroom teacher. 우리는 우리 선생님에게 만족해. 담임 선생님에게 만족해. 가능해? 가능할 수 있어? 어. 너희 선생님 남자야? 아니죠. 여자? 친절해? 이뻐요. 이뻐서? 그렇구나. He is kind and friendly. 자, 그는 친절하고 재미있어. 자, third, 세 번째. We are happy with our school sports ground because it is big. 자, 우리는 우리 학교 운동장에 행복해. 그것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괜찮다, 이 정도는. Are you happy with your school too? 너도 학교에 만족하니? When I become the class leader, 자, 내가 반장이 될 때, I'll do two things for you. 여러분들을 위해 두 가지 것을 할 것입니다. 이거 시간의 접속사지. 어? 시간의 접속사니까 I will become이라고 쓰면 되는데 안 되지. 미래를 표현한다 하더라도 미래 시제를 쓰는 게 아니야. 현재 시제로 써야 돼. First, 먼저 첫 번째 거지. I'll help you.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When you have problems.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자, 도와주는 거 미래. 문제가 생기는 것도 미래인데 이때는 when 때문에 will을 써주면 이것도 안 되지. 이때는 will을 정확히 써줘야 돼. 얘네는 when 때문에 will을 못 쓰는 거고. 두 번째, I will listen to you. 나는 너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이때 will 그대로 써줘야 되지. when 나왔으니까. You want to share your feelings with someone. 네가 너의 감정을 누군가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그랬어. 두 가지 설명하면 일단 to 정사 목적어지. want 나오면 to 정사 목적어. 그 다음에 또 when이 나왔으니까 will 나오면 되는데 안 되지. 수거 정리 하나 하면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너의 감정을 누군가와 공유하길 원하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자, real life zone. I have some close friends. 나는 몇몇의 친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The closest friends among them is Eddie. 자, 그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는, 가장 친한 친구는 Eddie이다. 자, 이때 them이 가리키는 것은 some close friends 이렇게 쓰면 돼요. them이 가리키는 걸 세 글자로 쓰세요 라고 하네. 맞지? 근데 친한 친구들 중에서도 더 플러스 최상급을 쓴 거지. 가장 친한 친구는 Eddie이다. 나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23년 동안 친하게 지낸 6명 있거든. 다 포함해서 다 똑같이 친한 게 아니야. 그 중에서 한 명하고 또 절로 친해. 쩔지. 23년이나 지났어. 고1 때만 했는데. We have many things in common. Have in common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자, 우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We both like playing basketball very much. 우리 둘 다는, 자, 이 주인공하고 에디 두 명을 말하는 거지? 자, 우리 둘은 좋아한다. 아, 농구하는 것을 매우 많이 좋아한다. like 다음에는 playing을 써도 되고, to play를 써도 되고, 똑같이 목적어 쓰는 거죠. 자, we enjoy playing many kinds of sports together. 자, 우리는 즐긴다. 많은 종류의 스포츠를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enjoy 다음에는 동명사 목적어지. 끝났니? 니네 이게 짧구나. 미래에는.